발달장애인 수영대회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수영을 통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준비했습니다. 2014년부터 시작해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이번 수영대회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외부 단체에서 한 10개 기관 정도에서 왔고요. 근데 오시는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오세요. 뭐 기쁜으리 체육센터라든가 고양시 재활수거센터, 두드림 발달 뭐 심리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 대회가 그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 오고 있고, 그로 인해서 매년 참석하게 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이 대회의 성격이 굉장히 발달장애인들에게 좋다 보니 개인 참가자들이 많아지고 좀 더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제6회 서울시 발달장애인 수영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오늘 행사는 여러분 모두가 수영을 통해서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.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성적이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우리 모두의 축제인 것입니다. 계속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승리자입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마음껏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발달장애인 수영대회 오셨으니까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고 마음껏 기량을 뽐내시기 바랍니다. 실인원은 한 130명 정도 되고요. 게임을 뭐 두 게임 뛰는 친구들도 있고 한 게임 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130명 정도 되고, 게임 종목은 통상 보면은 경영이라고 해서 자유형, 배영, 평영, 접영, 뭐 혼계영 뭐 여러 가지 공식 종목이 있지만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그런 대회까지 가기에 너무나 먼 거예요. 그래서 작년부터 희망수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초보자이거나 그래도 수영을 할 수 있지만 참여가 좀 적은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희망수영이 생겼고, 올해도 그 희망수영이 좀 만들어졌고, 그 발달장애 조금 더 이런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희망수영, 그 다음에 자유형, 배영, 평영의 형태의 그 경영 종목이 있습니다. 시에서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수영대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